우리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남자 양궁단체 2연패를 달성한 금빛 궁사들입니다.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 선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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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파이팅! 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 몇 번이나 했어요? 네? 셀 수 없지 않은 거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아, 일단 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오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진혁 선수. 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지덕입니다. 이야!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세 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 사실은 양궁 단체 2연패 김재덕 선수 또 혼성 금메달까지 해서 이게 또 2관왕을 또 예, 차지를 하셨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 많이 받으셨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다들 뭐 축하 받느라 지금 정신 없으시죠? 요즘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좀 아, 벌써 지나다 보니 사그라들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더라고요. 김우진 선수는 어떻습니까? 전 아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 괜찮아. 아. 아, 이렇게 또 유퀴즈를 나오는 게 예. 네. 환영받는 거죠. 아니, 우리 김재덕 선수는 어떻게 좀 사그러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저는 이제 자가격리를 들어가고 이제 풀린 상황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씩.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그 파이팅은 왜 갑자기 하시게 된 건지. 일단 처음에 원래 제가 시합을 나오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뭐지 성격?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감독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저 무대 올라가서 파이팅 크게 외치는 소리 질러도 되는지. 근데 좋다. 그 대신 상대 선수가 쏠 때는 매너가 아니니까 아, 그쵸, 하지 말고 뭐 우리 한국 양궁 대표팀의 기합을 부려주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가면 그건 좋을 것 같다. 괜찮다. 네, 더 자신 있게 하라 이래요. 아, 그래서 파이팅을 하시기 시작. 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올림픽 끝나고 나서에 든 생각은 저희 한국 양궁 대표팀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낮춰주고 상대 팀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높여준 약간 전략적인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4강 한일전이 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슛오프까지 갔어요. 맞아요. 아, 예. 속으로 어떤 주문들을 좀 외우셨습니까? 일단 슛오프 했을 때 우진이 형이 첫발 9점을 쏘셨습니다. 근데 상대 팬이 10점을 쏘는 거 네, 보고 맞아요. 우진이 형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려주셨고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쏘는데 이 10점을 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살상 너무 컸습니다. 제가 써놔야지 오진혁 선수가 그래도 한번 여유를 갖고 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많았던 한 발이었는데 팔을 들고 슈팅하기 전에는 이 생각이 많습니다. 10점, 10점, 10점. 근데 슈팅을 딱 하기 전에는 아니다. 나가도 9점이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최선만 다하자. 이러면서 슈팅을 했는데 그게 저는 날아가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8점, 7점, 9점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는데 모르겠다 하고 쐈는데 그냥 이제 스크린이 있거든요. 보니까 10점이 들어가가지고 막 뛰어나오면서 약 파이팅 더 크게 했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쐈는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 야 온몸에는 유행어가 된 아, 그, 끝. 네네. 아, 어, 이거 끝을 근데 그 맞기도 전에 끝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일단 9점만 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발을 쏘면서 들어갈 때 동생도 얼굴도 다 보고 들어가고 놓기만 하면 100% 실이야 이거는 이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딱 쏘면서 그냥 끝이라고 했는데 그 끝이 저도 시합을 하면서 긴장을 계속 하고 있고 동생들도 긴장을 하고 있고 뒤에 뭐 선생님들도 긴장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런 의미였어. 그냥 경기 끝냈다. 더 이상 여기 애쓰지 마라. 그냥 그런 의미였어요. 아, 아 내 느낌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네, 어찌됐든 되든 안 되든 끝이다. 이런 의미로. 아니 그저 우리 재덕 선수 양궁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전국 대회를 휩쓸었다 그래요. 이게 사진이 저희가 사진 궁금해요.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야. 이야. 와. 거의 박살 낸 거 아닙니까? 이 10 포인트를. 와, 이 30m 거리에서 이제 와. 연습을 하다가 한 번씩 올텐 이제 전체 10점을 쏘게 됐을 때 기념으로 사진을 올텐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게 거리가 짧으니까 쏘다 보면 많은데 중학교고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아.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됐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느낀 게 거리도 멀어지고 한 초등학교 거리에서 두 배 멀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아, 그렇구나. 점수 기록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충격 먹고. 제가 원하는 점수는 이 점수인데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이 점수 처음에 안 나왔으니까 뭐 올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경부일고 양궁 코치 황효진입니다. 재덕이는 이제 정말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좀 거의 완벽주의자거든요. 주말도 없이
쉬어라 해도 이제 주말에 나와서 혼자 개인 연습도 하고. 저희 훈련장이 조금 집이랑 거리가 멀어요. 버스로도 한 2, 30분 걸리는데 또 버스를 타고 내리면 걸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이나 뭐 여름이나 항상 주말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을 했었어요. 사실 훈련을 매일 하다 보면 매일 컨디션이 좋지는 않거든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되면 될 때까지 밤을 새서라도 쏘고 이랬었는데요. 연습을 원래 좋아하고 양궁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양궁 계속 하고 싶고 아직까지도 쉬는 날에 활을 안 쏘면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러 가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니까 제가 혼자서 갈 수 있을 이제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특히 시합에 있을 때는 좀 더 컨디션 관리하면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겨울 때 왜냐면 많이 나가요. 왜냐면 동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 쌀 같은 거 보면 심어놓고 쌀을 재배하잖아요. 그럼 운동이 그런 거야. 동계 때 열심히 심어놓고 이제 여름 때 다시 재배해서 수확 매달 따는 그런 그냥 반복이거든요. 계속. 지덕 선수는 이제 올해 처음 국가대표가 좀 됐다고 하셨는데 국가대표 됐을 때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너무 짜릿했습니다. 아. 일단 제가 올림픽 메달을 따고 뭐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든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 과정 하나가 국가대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국가대표 됐을 때 아직 더 남았다. 갈 길이 더 남았고 더 배울 것도 많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한참 남았다. 짜릿했지만 넣어놨어요. 왜냐면 그 다음을 위해 넣어놨어요. 아 지금 어디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여기? 네. 나의 가슴에. 아. 나의 심장에. 아 우리 조셉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당분간 나올 생각 하지 마. 향후 10년간은 다치 했을 예정. 네. 그 비밀번호는 조셉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비밀번호는 네. 나밖에 몰라. 비밀번호 잊어버려. 맞죠? 맞죠. 네. 저는 기권 한 적이 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고 실업팀이랑 하는 첫 무대인데 기권을 하게 됐을 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더 배울 수 있는데 어깨가 많이 아프니까 저의 정신력은 남아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3월달쯤에 올림픽이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한 번 더 왔으니까. 근데 그 기회는 올림픽 아마 124년 만인가 128년 만에 한번 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기가. 근데 그 확률로 따지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밀렸다는 소식 들었을 때 선발전에서 어디까지 살아남느냐 그걸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얼만큼 더 연습하면서 어깨 관리하면서 성장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다 보니까 1차, 2차 선발전 통과하게 되고 이제 3차 선발전, 1차 평가전, 2차 평가전 통과, 최종 통과하게 되니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짜릿했습니다. 그 기분. 사실 방송에서 할머니께 금메달을 좀 걸어드리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할머니를 이제 얼마 전에 만나 뵀죠? 네. 아, 할머니께 뭐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무슨 얘기를 좀 해주시던가요? 일단 너무 고생했고 할머니 말씀을 고생했고 너 이제 꿈 이뤄가지고 너무 고맙다, 자랑스럽다. 원래 금메달 하나라도 따도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근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거든요. 네. 두 개 이렇게. 할머니 요거 금메달. 두 개야 두 개. 금메달 있다는 게 내 꿈을 이뤄서 너무 좋고. 건강하게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계속 살아계시면 난 그게 정말 감사한 거야, 할머니. 태어나고 태어나기 장하다. 금메달 목에 걸어드린 건 내 꿈을 이뤘어, 아빠,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많이 슬퍼. 할머니랑 살았을 때 저랑 항상 신경 써주셨거든요. 무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게 너무 아직까지도 뭐 너무 그게 감사하고 저를 키워주신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할머니한테 약속한 게 올림픽 금메달.
직접은 못 그려드렸지만 그래도 목에 걸어드리는 모습 봤으니까 제가 약속을 하나 더 지켰구나라는 생각 크게 들었어요. 아 이게 몇 달 정도 그 선수촌 안에 계속 계셨던 거죠? 저희 제가... 거의 한 8개월? 네. 아 그렇구나. 아우. 그 8개월 동안 가족분들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냥 그때도 그냥 여느 때랑 별로 다름없이 제가 주말인데 이제 온 이제 선촌에서 운동하려고 양장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머니 전화가 딱 와 오는 거죠. 근데 원래 어머니가 제가 통화를 가끔 하긴 하는데 보통 저녁에 하거든요 통화를. 낮에 오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찝찝할 거고 그날 뭔가 좀 찝찝하고 설마 했죠. 그냥 뭔가 느낌도 있으니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 근데 딱 전화 받으니까 야 아들아 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날 부랴부랴 그냥 선촌에서 바로 내려갔죠. 가니까 이미 뭐 아버지 그 다 장례 치르려고 다 모셔놓고 다 했더라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근데 예전에 아버지는 제가 잘할 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일단은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선촌 다시 아마 보셨겠죠. 응. 그랬으셨을 것 같아요.